안녕하십니까, 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렉탱글 트리 인덱스, R3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3의 렉탱글은 사각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사각형 영역 안에서 객체가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 키워드입니다. MBR, MBR이라고도 합니다. 최소 경계 사각형 기반의 인덱싱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경계 사각형인 MBR을 분할하여 저장하고 서로 겹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R3는 기본적으로 겹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 MBR은 하위 MBR을 포함하는 계층적인 트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층적인 트리 구조는 B트리도 있고 T트리도 전부 다 계층적인 트리 구조죠. 결국은 인덱스는 계층적인 트리 구조로만 형성이 일단 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B트리와 유사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R3 인덱스는 B트리와 T트리와 또 다르게 다차원 공간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최소경계 사각형 다차원 공간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 그 개념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멀티미디어나 또는 그 공간 DB에 있는 공간 데이터, 즉 소위 말하면 비정형 데이터죠. 이런 용도는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영역을 나눠서 인덱스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처럼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도는 이렇게 개념되어 있고, 이 보면 빨간색 T와 U가 있죠. 전체 큰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다시 또 MPQ와 같은 세부 중간 영역이 있고, 또 소위 우리 그 B트리의 리프레벨과 같은 세부 영역을 다시 쪼갭니다. 이거를 트리 구조로 연결하는 게 R3 인덱스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침과 반복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R3 인덱스의 종류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3 인덱스 종류는 R과 R 플러스 R 스타 트리가 있습니다. R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MBR을 이용해서 B트리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인덱스 레코드로 구성된 높이 균형 트리 구조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삽입과 삭제와 탐색 함께 활용되어 반복적인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동적 인덱스 구조를 가진다. 요거 키워드입니다. 동적 인덱스 구조로 가지는 게 R3 인덱스의 특징이고, 겹침이 많을수록 검색 수행 시 접근하는 노드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본적으로 겹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겹침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겹침도 말할 수 있지만 동일 레벨의 겹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많을 많을수록 접근하는 노드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낭비되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R 플러스 트리는 이러한 겹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레벨에서의 노드 간 겹침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사용은 증가하지만 겹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트리의 높이는 계속 증가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스타 트리는 그래서 이러한 겹침을 허용하지 않는 이거 오버헤드도 굉장하기 때문에 겹침을 최소화하거나 둘레를 감수하거나 면적을 감수하거나 딜렉토리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감수하는 적절한 방법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인덱싱하는 동적 인덱싱 구조를 좀더 강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이라는 이슈도 조금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겹침 허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오버헤드도 일부 해결을 한 그런 약간 변형적인 R3 인덱스가 R스타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강제 재삽입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